이내 선소 공급이 필요할 때는 현장 속에 있는 선소 마스크. 자, 오늘 일단 김포로 지금 도착을 했고, 아, 오늘 가는 이유가 얼마 전에 있던 공장에, 바베큐 파티한 그 공장에, 우리가 지금 당장 계획이 바뀌면서 여기서 공장을 운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장을 다시 내놨습니다. 건물 주인분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운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다른 세입자를 구했으면 좋겠다. 그 주인분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다음 사람만 구해주면은 이렇게 나가는 걸로 했는데, 지금 이제 지방에 가 있는 동안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이제 바로 이번 주까지 좀 비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, 그래서 급하게 와가지고 오늘 주말인데 오늘 저녁 때 지금 짐을 옮기기로 했습니다. 원래 이제 컨테이너 창고나 뭐 이런 걸 알아봐가지고 여기 옮기려고 했는데, 주인분께서 이제 공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몇 년 동안 좀 잘 안 나가는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공장을 그냥 창고로 써라, 어디 우리가 쓰려고 했던 창고 임대료만큼만 우리가 내기로 했거든요. 그게 이제 월에 한 12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 공장, 안 쓰는 공장을 창고 용도로 쓰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. 시간은 크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, 아, 그게 좀 힘드네.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덥고 습하고 좀 무거운 짐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혼자 짐을 좀 옮길 순 없으니까 또 늘 출연하는 친구를 한 명 불러놨습니다. 생각보다 내가 지금 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친구는 지금 도착을 했는데 내가 오히려 더 늦게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서둘러서 일단 친구를 보러 가보겠습니다. 다시인데 이제 공장이기도. 여기다가 트럭 뒤로 받쳐갖고 이까지 어차피 끌차가 있으니까 이까지 끌고 와가지고 트럭을 한번 요거 대볼까 한번.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친구가 도와주러 와갖고 왔다. 이 짐을 옮길 예정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야, 이거 겁나 가벼운데 이거. 하나, 둘, 셋. 하나 더 어디 있대? 에이, 뭐지? 이거 있는 사람들 아닐까? 좋은 거 봐. 근데 지금 이제 다른 공장에 짐을 1차적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. 오랜만에 일종 보통 감. 아, 그래. 그, 저 앞에 그러면. 친구가 갑자기 또 트럭에 탐을 내가지고. 어? 아, 아직 잘 못하니까 1단으로 해라. 클러치를 밟아야지. 그렇지. 오케이, 이제 틀어가지고. 여기 공장 옆에 이런 멍멍이가 있네요. 여기 지금 논밭에서 운전 연습을 하는데, 감사로 하는데 여기가 논사 논밭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무사히 제발 집에 갈 수 있길.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구만. 두 번째 가는데 바로 지금 이제 해가 져버렸지 않나. 거의 새벽에 가는 건 느낌인데 이거. 차가 하나도 없는데. 공장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지금 전기를 끊어놨는지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없다. 그래서 이 짐까지만 내려놓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.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 동네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일산까지 와버렸다. 여기가 라페스타? 뭐 먹고 싶노?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가위가 장난 아니네. 되게 미용실 가위 같다. 진짜.
오늘 또 고기를 거듭냈습니다. 육수에 땀 흘리고 고기를 먹어야 돼, 사람이. 땀은 내가 더 많이 흘린 것 같은데. 아니지, 그래. 니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니까. 고기 맛은 어땠는데? 맛있네. 확실히 고기는 불에 구워야 된다. 그렇지. 오늘 그럼 이상한 거에 대해서 나도 뭐. 이게 날만 안 더워도 좀 할만할 것 같은데. 이거 하나는 남긴 이유가 너무 선명하게 많다. 이게 너무 많아.